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 정통 사극 사도,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아, 왠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녹음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아, 정말 많이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기다렸고요. 또 이진욱 감독이 그 전작인 소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도도 기대를 했던 거죠. 사도 9월 16일 날 개봉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고요. 125분짜리입니다. 스크린이 제가 조사하는 날짜에는 1190개,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이죠. 상영 점유율은 44.6%,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극장의 반 정도는 사도를 틀고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스크린 독과점이다. 좀 이 점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는 대중적으로, 오락적으로는 좀 지루하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사도세자 이야기, 뭐 그 영조, 정조 이 당시 이야기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몰입해서 봤고, 또 이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 그대로를 담으려고 한 정통 사극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재현 드라마 하듯이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오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빈이 나왔던, 정조로 나왔던 영린 같은 경우는 극적인 사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극화해서 액션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현빈의 그 환한 등근육 이런 것도 보여주고 아주 오락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였죠. 그 반대다, 이 사도는. 오랜만에 보는 정통 사극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드리자면, 추석에 제가 결방을 하겠습니다. 원래 연휴에는 저희가 쉽니다. 그래서 사실은 2주 연속으로 결방을 해야 되는데 10월 3일도 쉬잖아요. 토요일이고. 그래서 원래는 2주 연속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확실한 건 추석에는 쉰다. 그래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도 제가 10월로 넘기겠습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쉬어야죠, 저도. 요즘 많이 쉬지만 제가 2015년도 하반기에는 좀 결방을 자주 하겠습니다. 뭐 ER 코너를 좀 올리던가. 저희 트위터 쪽으로 새로운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마포호랑이님, 아지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사도를 배급을 쇼박스에서 했는데요. 그 전에 흥행했던 암살도 이 쇼박스에서 배급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개봉할, 추석을 앞두고 개봉할 영화들이 스크린을 얼마나 차지하겠는가, 이것이 좀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뭐 사도도 꽤 흥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약 300만 정도, 그 정도면 손익분기점 넘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사도를 먼저 보시고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트위터 쪽에 사악햄털님 써주셨는데, 유아인 씨의 연기가 가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조절이 잘된 느낌.
영화가 딱히 임팩트가 없고 전반적으로 지루하다. 그러나 이준익 감독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있어 좋았다. 그다음에 또 트위터 쪽으로 스님이 기대에 비해 별로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인지 인물들의 감정선이 매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두 분께서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영화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 블로그 쪽으로 산사추님께서는 명불허전 송강호, 미친 연기 유아인의 조합 만족했다. 이렇게 두 연기자의 연기에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만족했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세 분의 평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란 영화를 보시기 전에 뭐 이미 우리가 이 사도세자 이야기는 전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물들의 관계, 심리 이런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온 영화 중에서 해경궁 홍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연극인데 연극을 영화화한 겁니다. 연극을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영화 상영을 위한 연극을 좀 이렇게 변주해서 그렇게 나온 작품인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연극의 영화화라고 하네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시도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몇번 시도되지 않았는데 이 해경궁 홍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내이고 정조의 어머니이죠. 한중록이라는 그런 글도 남겼고 그래서 이 한중록을 보면 사도세자의 모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평론가들은 이 한중록이 이 해경궁 홍씨와 그 해경궁 홍씨 집안을 옹호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3년에 나왔던 의궤 8일간의 축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요거는 원래 KBS에서 만들었던 TV 다큐물인데 영화로 바꾸면서 뭐 CG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고 나레이션도 뭐 있고 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꽤 재미나게 봤고요, 저는. 이 사도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하고 저는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모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수원으로 행차를 하는 거죠. 수원에다가 그 환갑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런 행차를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재현을 하고 또 수원성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정조가 왜 어머니를 수원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환갑연을 벌이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미, 숨은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는 또 그런 맛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에 의하면은 정조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좀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은근슬쩍 자신의 원망을 표출하는 거다. 뭐 그러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해석은 이 영화 사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인 거죠. 이 영화 사도에서는 에필로그, 그러니까 마지막 씬을 보면은 정조가 그 한의 선인 그런 춤사위를 추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어떤 뭐 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표출합니다. 해경궁 홍씨를 맡은 무궁영 씨가 미소를 짓죠. 그런데 사실은 미소보다는 속으로는 뜨끔했을 수도 있다. 그러한 해석을 담고 있는 의궤 8일간의 축제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VOD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소설인데요. 황인경 작가가 쓴 목민심서라고 정말 옛날에 나왔던 저 어릴 때 봤던 그런 소설입니다. 초판하고 개정판하고 약간 내용이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초판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미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막 사람 죽이고 옷 같은 거잘안 갈아입고 막 그러한 모습들 좀더 풍성하게 담겨 있고요. 사실 목민심서는 그 정약용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런 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정조와 정약용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사도세자의 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요 사도세자 부분이 조금 빠졌다고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세 작품을 참고하시면 이 영화, 사도에 대해서, 영화 속에 나왔던 영주와 사도세자의 그런, 왜 저렇게 아버지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저 아들은 왜 저렇게 반항을 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심도 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딴게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 부자의 뭐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밖에 권력 관계라든가,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 투쟁이 심했는데, 영조도 탕평 정책을 쓰려고 쓴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탕평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쟁이 심했고 또 신하들이 왕을 뒤흔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많았고 매우 엄혹했던 뭐 그러한 시절로도 볼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싹 걷어내고 그냥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에만 집중한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고요. 이준익 감독은 사실은 뭐 기획자, 제작자로 먼저 출발하셨는데 93년도에 키르캅으로 연출 데뷔를 하시고 그 밖에 뭐 황산벌, 천만을 돌파했던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평양성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평양성을 이후로 잠깐 메가폰을 놓으셨다가 은퇴 얘기도 하셨고 막 그랬죠. 2013년에 소원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이 소원이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전부 다본건 아니고 대부분 봤는데 이 소원 이전과 이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 취향에는 지금 더 좋아요. 소원 이후가. 그다음에 곧 동주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래서 또한번 일제강점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뭔가 좀 끝까지 가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감정의 극단을 달리지 못하고, 또 이야기의 끝을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똥을 싸다가 만 느낌? 죄송합니다. 갑자기 똥 내리려고. 막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여주면 이 인물들의 갈등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지점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뭐 주제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심화시켜서 얘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지점에서 또딱 멈추고 그러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충분히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보여주냐? 왜 하다가 마냐?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진익 감독을. 근데 소원을 봤을 때 전에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았고. 이번 사도에서도 제 그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이두 인물의 극단을 보여주는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그 증오의 끝을 보여주는 물론 이 소재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전개,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준익 감독
작품들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자, 이 영화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 또 다른 주연 유아인 씨, 각각 영조와 사도세자이고요. 그다음에 혜경구 홍 씨, 즉 유아인의 아내 역할로 문근영 씨가 나오고요. 세자빈이죠. 전혜진 씨, 그 유아인의 생모인데 영조의 후궁이기 때문에 급이 낮은 거죠. 그리고 뭐 자신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술수를 쓰지 않고 아주 선한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전희진 씨. 그리고 유아인의 할머니로 나옵니다. 김혜숙 씨. 그런데 김혜숙 씨는 송강호의 생모는 아닙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송강호하고 김혜숙하고 약간 묘한 그런 뭐랄까요? 알력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좀 있긴 해요. 친밀하지가 못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되거나 왕이 되면은 후궁이 같이 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이 중전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입적을 하는 것처럼 호적을 파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중전이 내 어머니가 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내 어머니가 아닌 거죠. 생모가 아닌 거죠. 내 엄마는 후궁인 겁니다. 그게 송강호도 그렇고 유아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만 이 영화 속에서 유아인이 왜 그렇게 미치고 날뛰는가, 그리고 송강호가 왜 김혜숙의 말을 이렇게 뒤뚱을 듣고 앉아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관객이. 뭐 이런 점들이 잘 영화 속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저 영조와 사도세자 그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 자, 그 밖에 젊은 여배우 서지혜, 박소담 씨가 나오고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명신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의 아내, 중전 역할을 맡았는데요. 뭐 이렇게 큰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분 연기를 참 좋아해요. 참 맛깔나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제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어린 정조, 오열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한잔 주지 못하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외치는데, 그때도 눈물이 좀 쏟아지고 연기가 좋더라고요, 어린데.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세자가 헷짓거리를 해가지고 영조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 스스로 죽어라 하면서 칼을 주지만 신하들이 말리죠. 그러자 또 영조는 그럼 뒤지에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지 속에 있는 그 며칠간 그것을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회상신이 들어가요. 과거신.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뒤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런 모습을 회상신, 과거신으로 중간중간마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좀더 증폭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영조가 뒤주 뚜껑을 자기 손으로 못을 박는 그 다음 신으로 영조가 그 어린 아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것이 바로 그 직전 모습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리고 관객은 또 거기서 슬픔을 느끼고 어떤 비애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영화가 외부의 갈등 요소 대신에 이 내부의 갈등 요소, 즉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또 그것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영조하고 사도세자가 왜 저렇게 싸우는가, 이것을 공감을 잘 못한다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과거신들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맥을 끊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영화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오늘 녹음도 언제나 그랬듯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 영화는 재현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세자와 영조의 어떤 그런 관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뭐 해석이라든가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들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잖아요. 아, 영조가 이러이러해서 아마 아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런 또 상상을 했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영조와 사도세자와 정조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던 내가 그리던 이야기가 정말 높은 퀄리티의 연기와 연출로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이야기가 별로 뭐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오락적인 요소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락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적인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영화가 지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일 수도 있는데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빼고 그 밖의 인물들과 영조 또 그 밖의 인물들과 사도세자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부분부분적으로 아니면 암시를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영조가 자신의 생모가 후궁도 아니고 궁에서 그냥 일하던 그런 안악이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무술이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무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만약에 무술이라면 이게 굉장히 콤플렉스잖아요. 또 왕권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진 않아요. 영화 속에서. 그런데 이미 영조의 그런 콤플렉스를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아 영조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마 그 콤플렉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들이 너무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런 비판도 받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것을 회상신으로 보여주고 인물의 대사로 다 설명해주고 그런 것이 이 영화 사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깔끔하게 빠진 편인데 이게 참 그러네요. 대중성으로는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사도세자가 죽게 된 그 원인을 어떤 분들은 권력 투쟁에 희생된 것이다. 그 당시에 주류를 사도세자가 공격했고 그 주류에 의해서 왕이 된 영조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TV 드라마 나왔었나요? 이재훈 씨하고 한석균 씨하고 나왔던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또 오락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는. 여튼지 간에 그런 권력 투쟁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권력 구도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여줬다면 관객은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그것이 어떤 오락적인 재미도 줄 수 있고 하지만 이 영화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리를 헤아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라는 영화는 주인공은 물론 사도세자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영조와 아들 정조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 세 명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 그런 영화다. 그래서 에필로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십니다. 정말 이건 사족이다. 거기서 정조가 왜 부채를 두고 춤을 추고 앉았느냐. 그리고 이제 젊은 여배우들 뭐 문근영 씨라든가 진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인 분장이 너무 말이 안 된다. 몰입도가 깨졌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왜 정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정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정조가. 정조로서는 할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정말 가슴에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조가 또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세자인 채로 죽었잖아요? 그 급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추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신하들과도 무던히도 많이 싸우고, 결국 실패하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으로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에필로그에 그 정조의 충사유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약간 에필로그에서 충까지 추는 건 좀 오바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튼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다른 것보다는 이 세 남자, 뭐 좁게는 두 남자죠. 영조하고 사도세자. 이 남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리를 살펴보려는, 그리고 이 뭐랄까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 이것에 집중해서 보셔야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 인물이 저기서 저런 말을 할까, 이것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런 평을 왓챠에다가 했더라고요. 그 어플 있잖아요, 왓챠. 그 영조는 사도세자를 아들이기 이전에 세자로 보았고,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 보았다. 거기서 오는 어떤 충돌, 그것을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좀 사족을 달자면, 그 정조도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독살된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참 비극적인 3대입니다. 그러네요. 슬프네요. 저는 이 영화 보고서는 참 슬펐습니다. 그 영화 후반에 정조가 춤사위를 하는 거 말고, 영조하고 사도세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도 사실 좀 오버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하여튼 간에 감독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아들과 아버지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담으려고 했고, 영화 속에. 그리고 손자인 정조까지도 한풀이 하듯이 그런 춤사위를 보여줌으로써 이 3대가 모두 좀 그 한을 풀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뭐 별다르게 할 말은 없고요. 솔직히 재현 드라마니까 장면 장면마다 그 장면에서 나온 그 인물들의 심리, 마음 상태 이런 것을 한번 제 기준에 따라서 뭐 헤아려 보았습니다. 영화 초반에 시작하면은 이제 사도세자를 막 꾸짖으려고 할 때 영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아요. 아유, 말을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내 느낌이나 내 의사를 전달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은 아유, 내가 말을 말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영조도 똑같이 아들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더 기분 나쁘거든요. 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둘 사이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부터, 그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대화가 없습니다. 소통이 필요한데. 근데 결국 이것이 영화 결말에 가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영조와 사도세자가 마음을 툭 터놓고 약간 자비적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나마 화해를 시키는 거죠, 감독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속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속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조가 원했던 것은 사도세자의 용서를 비는 그런,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영조는 사도세자를 싫어했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인 씨가 송강호 씨에게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격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싫고 좋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설명이 되죠. 영조도 아주 깔끔떠는 성격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이 구분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겉으로 분명하게 표출하고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질이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 사도세자가 또 심적 부담을 느낄 때마다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기질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으니까 아버지 싫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아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충돌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전 자산이죠. 뭐 어떡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단점이 부모 자식 간에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단점과 자식의 단점이 부딪힐 때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사도세자와 영조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계 이런 건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방송편에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화이편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력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편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송강호가 유아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가에서는,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아들을,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한다. 네가 이 말을 지금 잘 모를 거지만 네가 왕이 된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종묘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종묘에 올 때마다 피우름이 느껴진다. 왜냐면 자기 혈육들을 죽이고 왕이 된 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뜻이 뭘까요? 왕실에서는 자식을 원수로 생각한다. 저는 어떻게 봐야 되었냐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혈육의 피를 봐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지내면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일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자식이라도 원수처럼 생각한다. 약간 좀 경원시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영조도 사도세자를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 무슨 그 뭡니까? 문장 하나 빼먹었다고 아주 그냥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고 그 어린애한테 솔직히 요즘 시대 보면 그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거 그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훈육을 시키는 거죠.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품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도 그런 출생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깔끔떠는 성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신하들에게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영조가. 그리고 사도세자 또한 후궁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신하들에게 흠을 잡히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더 아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굴렸는지도 모르죠.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 유아인 씨가
오줌을 싸서 그걸 부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채를 보죠. 그러면서 더 서럽게 웁니다. 이제 이 장면이 나중에 설명이 되죠. 그 부채가 사실은 자기 아들 정조의 태몽을 꾼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 그림을 장인에게 줬더니 그 장인이 부채로 만든 거죠. 자신은 그 부채로 오줌을 받아서 먹었단 말이죠. 아, 이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비애에 차 있고 서러운 그런 감정. 그것이 복합적으로 사도세자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부채는, 그리고 그 그림은 이 사도세자가 꿈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자신은 오줌을 담아서 먹었단 말이죠. 영화 속에서 이제 부전자전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영조는 정조의 그런 총명함을 보고선, 야, 정말 쟤는 어떻게 아버지를 안 닮고 할아버지를 닮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대를 건너뛰어서, 총명한 인재가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런데 또, 김혜숙 씨가 맡은 사도세자의 할머니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세자가 영조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영조가 그렇게 깔끔 떠는 그런 행실을 보임으로써 신하들에게 틈을 잡히려 하지 않은 것처럼, 뭐 정조도 머리가 물론 똑똑하기도 했겠지만 자기가 학식을 키우고 덕을 더 쌓고 이런 것으로 신하들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에게 틈을 보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거죠. 그런 정조의 모습도. 완벽함을 추구해야만 자기가 살수 있으니까. 왕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영조나 사도세자나 서로 싫고 좋은 게 분명하고, 또 그것을 또 분명하게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영조 같은 경우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김혜숙한테 곱갑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전자전이다. 이 3대가 다 똑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사도세자가 드디어 더못 참겠다. 내 아버지를 이 칼로 죽이리라. 하고서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버지 영조가 침소로 쓰고 있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린 정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정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네가 사도세자의 어머니 전혜진 씨한테 절을 4번 했다며, 이렇게 영조가 정조에게 묻습니다. 왕가의 법도에 맞지 않는 거다. 왜냐면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후궁이잖아요. 후궁은 절을 4번 받을 수 없나 봅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그런데 그 절을 4번 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영조가 또 까탈스럽게 어린 정조에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조가 아주 정말 그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죠. 예법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린 애가, 이렇게 속 깊은 말을 할수 있는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그 정조에게 아버지 사도세자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내가 절을 4번 하든 2번 하든, 이건 상관없지만, 내가 절을 4번 해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흡족하게 할수 있다면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밖에서 칼을 치켜들고 있는 사도세자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죠. 전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영화 결말에 보면은 그 정조가 부채 춤을 추기 전에 똑같이 4번 절을 합니다. 문근영 씨에게. 근데 문근영 씨, 혜경구 홍 씨는 왕비가 아니거든요. 세자 빈이었지.
급이 낮아요. 그런데 네 번 절을 한단 말이죠. 그 사도세자의 어머니 전혜진 씨한테 사배한 그 장면과 또 마지막에 문근영 씨에게 사배한 그 네 번 절하는 그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근영 씨, 그러니까 세자빈이죠. 사도세자의 아내 문근영 씨가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아들 정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의 생모, 친어머니죠. 전혜진 씨도 그렇게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영조를 죽으려고 했던 사실을 그냥 덮으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영조에게 고변을 해서 그 영조가 또 뚜껑이 열리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근영 씨는 남편을 버린 거고 전혜진 씨는 자기 아들을 버린 게 됩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긴 한데 혜경과 홍 씨는 남편에 대해서 정이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 구도에 있어서 사도세자 세력과 혜경과 홍 씨 집안, 그러니까 자기의 친정이죠. 그 집안의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었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는 자기 처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모양새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영화 속에서는 장인이 사도세자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니,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제 문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손이 위험하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죽이게 되면. 왜냐면 그건 역적이 되니까.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고 역적의 일가들은 다 뭐 쫓겨나거나 다 죽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이 할머니 전혜진 씨가 영조에게 고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처벌을 하되 자비롭게 좀 봐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깔끔 또는 영조 성격에 될 리가 없는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전혜진 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고변하기 전에, 더 아주 악랄하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중간에서 어떻게 좀 순화된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손자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뭐 그런 식의 결과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여도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고변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튼 이간에 이렇게 이 영화는 이런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이런 것들에 숨겨진 그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것을 통해서 관객들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깊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오락적인 요소, 뭐 권력 관계라든가 뭐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니면 전부 다 배제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에 충실한 정통 사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세자 이야기, 그것에 평소에 흥미를 갖지 못했던 분들은 영화 굉장히 지루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재현 드라마이기 때문에 매우 재밌게 저처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슬픕니다. 매우 슬펐습니다. 저도 여운이 좀 길더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그 슬픔에 그치지 않고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감독은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와 사도세자 이들의 어떤 화해 그리고 한풀이 이런 것들도 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후반부에 약간 좀 지루한 더 지루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감독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아인 씨 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뭐 송강호 씨야 워낙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셨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청취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가 좀 많은 그런 연기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출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모든 배우마다 그 특유의 패턴이 있어요. 연기 패턴. 그 버릇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이 유아인 씨의 패턴, 유아인 씨 연기 버릇은 어떤 경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표출이 되면서 소리를 약간 떠는 것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조정석 씨도 이제 그러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유아인 씨는 이러한 패턴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작품, 다른 배역을 맡았는데 그 패턴이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연기가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연기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점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그 특유의 버릇이니까. 그리고 또그 에너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많은 것을 그냥 사방으로 다 발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예리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전작인 베테랑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좋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인 씨그 패턴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그 에너지 많은 것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최적의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연기가 뭐 성숙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연기자, 이 배우에게 잘 맞는 배역을 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아무렇게 연기를 해도 영화 속 인물에게 참잘 맞는 연기 같은 거죠. 이것도 참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도를 먼저 찍었는지 베테랑을 먼저 찍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두 영화를 거쳐오면서 관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미지, 연기자, 정말 영화 배우, 그런 유아인이란 이름을 관객들에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배역이고 또 쉽지 않은 감정이었을 텐데, 정말 대선배와 같이 하면서도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관객 입장에서도 참 좋네요. 여하튼지간에 저는 이 영화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분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보실 수 있고, 특히 그 결말에 송강호 유아인 씨의 그런 대사하는 것하고 정조가 춤추는 것하고, 이것은 좀 자유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통 사극이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것도 좀 관객들이 좀 많이 접해 봐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주 좋은 연기들을 또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영화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기서 좀더 초점을 맞추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추석에는 결방을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저희 트위터 강신의 수다로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팔로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이후에도 좋은 영화들이 계속 개봉하는데, 여러분 뭐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가족들과도 또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강신의 수다도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